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우체국에 갑니다. 이제 당첨되신 분들이 일찍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요. 바로 아침에 지금 10시 33분인데요. 우체국에 가서 택배를 붙이려고 합니다. 내일까지 도착해서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체국으로 출발합니다. 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니,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날씨, 우체국 가는 길, 모든 일상의 하나가 이 기록을 남기게 되니까 너무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이 좀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뭐라도 시작하고 도전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우체국에서 영상을 담는다는 걸 지금 우편 보내기 바빠가지고 그냥 다 보내고 왔네요. 아, 집에 오는 길에, 아 맞다! 우체국 어떻게 생겼는지 찍어야지 이러고 그냥 와버렸어요. 네, 주차장이 주차 대수가 주차할 곳이 많지 않은데 택배 보내러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접시도 보내고 화장품도 보내고, 저는 집에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택배 많이들 보내신지 몰랐는데 우체국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김포에 있는 우체국 처음 가봤어요. 와, 진짜 유튜버가 돼가지고 우체국도 처음 가보네요. 저번에는 집 근처에 가까운 편의점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식물은 살아있는 거라서 식물이나 뭐 깨지기 쉬운 거, 뭐 김치 이런 거 배달되는 곳이 이제 우체국밖에 안 해주세요.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하루 안에 내일이면 이제 도착을 거의 하니까 우체국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다들 다른 분들도 내일까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와, 진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우체국 구경도 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드라이브도 하고. 아이고,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아이고, 이쁘다. 얼른 오전에 택배를 주고 이제 식물들 또 잘 있나. 어머, 저기 테라스 밖에 윈들레가 피었네요. 아이고, 이쁘다. 아유, 바람에 살랑살랑 이쁘네요. 오늘도 아이들도 잘 있고. 이렇게 아침에 눈 맞춤 하면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킹 우리 브리에타. 어머, 아내문의 바람꽃이 어제보다 더 많이 피었네요. 와, 이쁘다. 축 처진 애들 없나, 이렇게 보는데, 아유, 다들 건강합니다. 아유, 바위솔 너무 이쁘다. 와, 햇살에. 이거 제가 했지만 이거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와, 이쁘다, 이쁘다. 와, 색깔이, 너무 이뻐요. 택배 받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내드린 그 우암도의 화분에 이렇게 하면은 더 이쁠 것 같아요. 아이고, 이쁘다. 와, 진짜 몇 달 전만 해도 저기가 다 이제 갈색이었어요, 메말라서. 근데 이렇게 초록초록, 와, 이렇게 금방, 숲이 됐어요. 와, 이쁘다. 아이고, 이쁜 초록이들. 살랑살랑 제라늄들. 아, 그냥 집에서 누워만 있다가 이렇게 식물 키우면서, 돌보면서, 이렇게 자꾸자꾸 식물들 눈 맞춤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니까요. 행복해요. 그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또 꽃이 이렇게 계속 피어주고. 와, 얘는 진짜, 얘는 진짜 물을 매일 주고 있어요. 얘는 지금 삽목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키워서 또 나눔하려고요. 이쁘다, 이쁘다. 와, 아유, 어느 순간 이렇게 피기 시작하더니 금방 이렇게 이뻐지네요. 아유, 이쁘다.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준 아이. 아유, 너무 이쁘네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